반갑습니다. 정말 감사한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제 채널은 영상보다 댓글 온라인 채널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.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답변에 신경을 쓰겠습니다.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모니터 기술이 안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과 이미지 샤프닝 기능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셔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본인이 쓰시는 모니터가 지싱크 호환 모니터 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다나와 같은 곳에 모델명으로 검색해 보시면 자신의 모니터가 지싱크 호환 모델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프리싱크 모니터라고 해서 다 지싱크가 호환이 되지는 않습니다.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호환 모니터가 아닌 그냥 호환이라고 글자가 붙은 모니터들은 그 기능을 약간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. 몇 가지 부분이 미지원인 모니터들은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한다든지 눈 보호 기능이 꺼져버린다든지 화면이 어두워진다든지 완벽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. 밑에 제가 링크로 남겨드리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기 모니터 가 완벽 호환 모델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물론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공식 지원받을 만한 상태가 안 되는 건 아니니 실망은 일단 내려두시고요. 여기에 나와 있는 옆에 알 수 없는 수치들에 관한 내용은 지싱크 관련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만약 지원을 하는데도 안 나온다면 모니터 자체에 딸린 버튼을 누르셔서 프리싱크가 켜져 있는지 꼭 확인부터 하세요. 그리고 이미지 샤프닝 기능과 지싱크 호환은 엔비디아 드라이버 버전이 9버전을 쓰시는 게 아니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 지싱크 호환 모드와 샤프닝 모드는 앞번호가 400번대 이후에 나온 기능입니다. 몇 버전을 써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최근에 제가 벤치를 남겨둔 441-41 이후 버전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윈도우에서 드라이버가 꼬여 있어서 안 나오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DDU라는 그래픽 드라이버를 깔끔하게 삭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깨끗하게 지우신 다음 다시 설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DDU 사용법은 어렵지가 않으니 초보자분들을 위해 사용법을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앞에 두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안 나와요 라고 하신다면 이제 외부적인 것도 보셔야 됩니다. 쓰고 계신 모니터가 지싱크 프리싱크가 HDMI 포트에서 지원하는지 디스플레이 포트에서 지원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포트를 쓰셔야지만 적용이 됩니다. 그리고 지싱크 호환 모드는 엔비디아 1000번대 그래픽 카드부터 지원이 됩니다. 현재까지 그 이전 그래픽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활성화가 되질 않습니다.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신다면 정말 윈도우가 제대로 꼬여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끝까지 해결이 안 되시면 어떻게 안 되는지 자세하게 질문을 남겨주시고 제가 제 두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제 영상을 보시고 막히는 부분이나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항상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은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. 좋아요만 해주셔도 만족합니다. 감사합니다.